네, 여기는 제가 계약을 이미 해서 오늘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청소 전이에요. 보통 원룸 월세 같은 경우에는 방이 비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방을 내놓는 경우도 있어서 뭐 그러진 않지만 이렇게 투룸 같은 경우나 만기전 퇴직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나가고 당일날 들어오기 때문에 청소가 완료되기 전 내도 많이 지저분할 수 있으면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찍을까 했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안될것 같아서 미리 왔어요. 그래서 유튜브 보고 오셨던 분이고 두 분이서 살 건데 투룸을 찾았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젊은 분인데 신축급 작은 투룸 말고 연식이 있더라도 넓은 투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천에 70에 관리비까지 잠깐만 관리비까지 해서 80이었나? 천에 70이었나? 원래 이 집이 3천에 70인데 저랑 좀 친한 친분이 또좀 있고 해서 보증금 3천에 70인 거를 천에 70으로 깎았습니다. 엄청나게 좋죠. 그래서 천에 70이면 이 정도 잘 나오기 어려워요. 일단 왔다 갔다 정신없으니까 크기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올해 9옥이니까 넓을 수밖에 없어요. 3m 77에 3m 68, 거의 3m 77, 3m 77입니다. 연식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화장실이 특이하게 방에 있습니다. 방에 욕조까지. 아직 청소가 조금 안돼 있어서 조금 아래 바닥은 조금 지금은 안 찍을게요. 그래서 화장실에 욕조까지 있는 투룸은 또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아파트 외에는 잘 요런 투룸에는 욕조까지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방 크고요. 일단 크죠? 거실도 큽니다. 거실도 충분히 TV 소파 둘수 있고 3m 20입니다. 거실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래도 조그만하게 주방 공간이 또 따로 있어요. 요렇게. 사실 와, 나도 천에 70으로 이 정도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3천에 70 이 원래 보통 시세이기 때문에 지금 연식 있는 게 깔끔한 집으로 이 정도라면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3천이다. 깔끔한 신축급에 이 정도다. 그러면은 3천에 한 최소 80으로는 안될것 같고요. 한 100은 돼야 될것 같은데. 3천에 100 정도 깔끔한 집은 그 정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작은 방이라고 말을 해야겠죠. 그래도 조금 더 작아서 3m 60에 3m 10입니다. 그래서 작긴 작지만 여기가 통으로 유리로 돼 있고 채광도 지금 보시면 불을 꺼볼까요? 꺼도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불을 꺼도 많이 밝습니다. 많이 밝고 바닥은 조금 지저분하죠? 아직 청소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요 방을 보고 나도 천에 70이 이 정도 구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천에 70으로 천에 70이면 요 주방하고 거실이 많이 작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거실이 없다. 이 거실이 통으로 빠지고 요방 하나 그리고 여기 방 하나 그리고 여기 주방 요만한 거. 그러면은 천에 한 70으로 구할 수 있는데 요 거실까지 되는 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요분들은 계약을 좀잘 했어요. 월세도 잘 깎았고 그리고 방을 딱두개 봤어요, 그때. 두개 보고 제가 여기 그냥 하라고.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화분 둘수 있는 베란다. 베란다라고 하기 좀 그러네. 뒤쪽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뒤쪽에. 여기 뒤쪽에 베란다가 아주 청소 전이라 조금 지저분하지만 베란다 있습니다. 이게 연식이 오래된 집이니까 베란다가 있는 거지. 최근에 지은 집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게 최근에 지은 집들은 당연히 더 비싸고요. 그리고 베란다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좋은 건 뭐냐? 깔끔하고 옵션이 있죠. 그러니까는 이런 영상을 보고 나는 이 정도 넓이의 깔끔한 집을 구했으면 구하면 좋겠다. 그러면 월세가 당연히 올라간다고 봐야 되고요. 이런 집은 또 옵션이 없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고 또 봐야 됩니다. 그런 거 감안하고. 그래서 항상 이런 집이 있으면 뭐하러 제가 올려요? 아무 데나 있는 집이면 굳이 올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아주 좋다. 2000에 80이어도 이 정도면 저는 아주 좋다고 봐요. 2000에 80. 뭐 1000에 뭐 80? 뭐 그렇게 해도.
아주 좋다고 봅니다. 여기가 위치가 신림 5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늦게 청소를 이제 해야 돼서 오후에 늦게 이사를 할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당일날 나가고 당일날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이사를 빠르게 할수 없는 그런 조금 그런 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네, 들어오세요. 이사 들어오는 분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안 나오게 뒷모습만 아름답게 찍겠습니다. 네. 지저분했는데 그래도 청소하니까 전에 내가 오늘 오전에 청소하기 전에 찍은 영상 보면 깜짝 놀래. 재생 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